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오늘 원래 예정 시간보다 좀더 많이 늦어져서 좀 빠르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온도가 무려 36도예요. 여러분들 계신 곳도 어마어마하게 더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지금 시원한 얼음물 가져와서 이렇게 찜질하면서 이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다 보고 있어요. 다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띠별 운세 주역으로 매일매일 1일 한개 영상씩 올릴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청 수익 그리고 후원해 주셨던 분들 또 이제 채팅창에서 후원이 아니라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후원 주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일일이 다 성함을 밝힐 수는 없지만 꼭 겨울에 내년 여름을 위한 에어컨을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그 절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건너가야 될것 같아요. 심지어 아직까지도 본인의 띠가 무엇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댓글을 제가 잊을만 하면은 보고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춘 기준입니다. 입춘. 양력으로 저희가 볼때 2월 4일이나 혹은 간혹 빠르면 하루 앞날이 될 수도 있고 하루 뒷날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그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입춘 전에 태어나셨다면 전년도 띠로 그리고 입춘이 지나서 태어나셨다면 입춘이 그 시작된 해당 당년도 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음력 따로 생각하고 유년 따로 생각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입춘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현재 을미월이고 저희가 보는 이 주간 운세는 7월 26일부터 8월 1일,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잘라서 잠깐 살펴보는 부분이고요. 을미월은 이제 8월 7일쯤 되면 입추가 되어서 가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에 와 있어요. 굉장히 뜨겁죠. 새벽이나 아침 해가 틀 때, 동이 틀 때, 잠깐 이제 산책을 나가보면, 그때만 조금 시원하고요. 그나마 시원하고, 그래도 30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아침 8시, 9시 넘어가면서 대지가 엄청 뜨거워지죠. 이 미라고 하는 미월의 속성 자체가, 대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그 대서 직전부터 해서 금기운이 이미 조금씩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됐죠. 과일이 있고, 결실이 시작되고, 결실을 볼수 있을 만한 글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인자들을 움직이고 계시고요. 저도 신기한 게 7월 보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운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제가 댓글에도 고정 댓글로 인트로, 그리고 갑목, 을목, 병화, 정화 이렇게 쭉 계속까지 타임라인 숫자를 달아둘게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본인의 일간을 그 숫자만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영상 부분으로 건너뛰기가 가능하시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 왼쪽에 제가 이렇게 제 얼굴 위아래로 또 안내 표시해뒀잖아요. 뭐 제가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만들어 두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작이죠? 갑목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갑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토라고 하는 정제에게 계속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속 자체가 떨어지는 주간입니다. 3일씩 끊어서 볼 텐데요. 첫 번째 날인 7월 26일, 월요일은 을의일입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겁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라서,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실제로 도와주고 내 뜻에 내가 예라고 하면 주변에서도 예라고 하고 내가 노라고 하면 주변에서 노라고 하는 내 의견에 중심적으로 따라주는 날이고요. 그래서 힘이 덜 들어요. 이제 7월 27일인 화요일도 볼 텐데 병자일이고요.
천간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액션을 크게 취하게 되는 날이고 그 부분이 굉장히 오버스럽고 또 자연스럽지 못해서 주변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또 7월 28일도 보겠습니다. 자중하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고요. 수요일은 정축일인데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이 축이라고 하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이 자체만으로도 천일 기인 글자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날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관대지에 해당하는 간목일간이게 관대지가 되는 날인데 계획했던 만큼 결과가 실제 잘 따라주지 않아서 좀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과의 대화라던가 또 서먹서먹할 수 있는 상황이 놓일 수가 있어서 대화가 잘안될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주변과 대화가 잘안 된다는 뜻은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천의 기인에 해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이제 7월 29일도 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 편재 에너지가 이 무인일이라서 천간에 편재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활동이 아주 왕성하고 또 오늘의 주인공이 됩니다. 갑목일간 분들께서 내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욕심이나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적나라하게 다 공개가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높이 사주고 또 평가를 높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방해 작업이 덜 들어온 날이고 일 추진하시는 거또 어떤 운동이라든가 스포츠, 예술 이런 실적들이 모두 다 무난하고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7월 30일은 금요일이고 김요일인데요. 천간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제왕지 환경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손해도 크고 또 실제로 뭐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도 입을 수 있는 날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크게 배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고요. 이제 7월 31일 토요일은 경진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입니다. 쇠지환경의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회사나 본인이 소속된 커뮤니티 덕분에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모면하시게 되고 또 문제에 부딪혔던 부분들이 문제 해결이 되십니다. 제가 지금 계속 소리를 좀 크게 내고 있어요. 혹시 목소리가 작게 녹음이 될까봐 저 볼륨 수치만 제가 믿고 있진 않아서 좀 오늘은 좀 크게 목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8월 1일이고요. 신사일입니다. 천간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이제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라서, 병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날입니다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의 갑목일간 분들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운이라는 것은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후천적인 영향이 큽니다. 운은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현재도 바뀝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거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오늘 또 솔직하게 전달드리는 도깨비불이었습니다. 자, 다음 일간으로 전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이 편제가 실속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형태로 해서 이번 주에 영향을 끼칠 건데 3일씩 끊어서 볼 거고요. 우선 7월 26일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을의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에서는 사지가 되죠. 이 을목일간 입장 자체가 이제 사지에 놓이게 되는 이 상황은 나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소연하고 상황에 대한 불평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일에 대한 의욕이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7월 27일 같은 경우는 화요일인데 병자일입니다.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병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또 환경에서 아주 막다른 상황이 아닌가 고민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은 이제 천의기인 날짜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고민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또 신중해지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28일 수요일은 정축일인데
천간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에서는 편재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세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본인보다는 나보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후임에게, 즉 부하 직원에게 도움을 실제로 받게 되고 상황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7월 29일은 무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결과나 실적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무리하게 하게 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본인의 자잘한 사소한 지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비를 털어서 회사 일에 내가 뭔가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그 상황을 위해서 내 카드를 긁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7월 30일은 김요일인데, 천간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걸룩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날이고,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추천하고 상당히 평가가 높고 또 칭찬을 많이 받게 되는 날입니다. 또한 7월 31일 같은 경우는 경진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자존감이 높은 날이고요. 그리고 상황 판단과 명예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무리하게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강하게 의견 표현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 어떤 종교 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직장 활동을 하신다거나 사업 활동을 하신다거나 뭐 투잡을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 신사일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실속이 없는 날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커피를 산다거나 밥을 산다거나 이렇게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면은 절대 감사 인사 자체가 돌아오지 않고 그것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을목일간 분들의 한주 흐름을 간단하게 쭉 빠르게 좀 흘러가게 살펴보았는데요. 한 주간의 흐름을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휴가 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운세는 그렇게 강하게 발현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성화되어서 사람들의 행동에 크게 무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핵심만 딱 집어드렸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혹시 제 해석법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이제 촬영하러 건너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3일씩 끊어서 볼 텐데, 이번 주에 역시 기토라고 하는 상관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병화의 판단력, 즉 현명함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주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날 26일 볼 텐데요. 7월 26일은 을의일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하루가 되는데, 계약이나 구매라든가 이런 중요한 약속들을 끊어내고, 즉 해지를 하고 나서 새로운 계약이나 구매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또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중단하셨던 어떤 학업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그 학업 영역에 손을 대게 되는 하루가 되고요. 이 날짜 자체가 천일기인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 전환을 할수 있는 날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병자일이 들어오는 27일 보겠습니다. 7월 27일이고, 천간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이 본인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없으면은 그 환경 자체가, 현장 자체가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일처리가 안 되는 흐름입니다. 아마 인기가 높으실지 않을까, 또 좋은 소식을 나름 들을 수 있는 날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7월 28일은 정축일인데, 천간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라서 이웃 사람들이라든가 지인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지는 날이고, 실제로 이웃 사촌들 간에서도 안부를 물으러 오고, 또 지인분들도 연락이 많이 올 수가 있고요. 연락을 이제 받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나를 도우려고 하는 움직임, 그런 연락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 지내는지, 일은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이런 연락들이죠. 이제 7월 29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 무인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입니다. 그래서 병화일간 분들께서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되는데 쉬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중요한 흐름이 취직이 되시는 흐름입니다. 취직이 되고 또 새로운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로 가시게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7월 30일 금요일은 기묘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하고 있던 일의 입지가 불안해질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이날은 이제 특히 그 전날에 취직을 한 상황이라면 원래 내가 일하기로 했던 일의 환경 또 복지가 있을 텐데 직장의 조건 자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들과 갑자기 바뀌게 되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갈등을 할수 있습니다. 꼭 어떤 직장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어떤 일에 대한 제안을 받았는데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나 잔금을 다 치룬 상태인데 어떤 물건과 뭐 일에 대한 재화가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말이 달라졌거나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말에 이제 첫째 날이죠. 7월 31일 토요일을 볼 텐데 경진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인데 생각이 말보다 앞서게 되는 날이고요. 특히 중요한 물건들, 지갑이라던가 또 카드 이런 것들을 중요한 물건들을 분실할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지갑, 카드, 분실. 그러니까 꼭 지갑이나 카드뿐만 아니라 뭔가 값진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아주 비싼 공구라든가 집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어떤 금은 보석 같은 것들도 분실을 할수 있어요. 결국 찾게 되시긴 할 건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경감 행동으로 인해서 어디 잘 항상 원래 있었던 고정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잠깐 청소한다고 옮겨 놓으셨는데 그걸 깜빡하신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돼서 전혀 엉뚱한 위치에 물건이 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8월 1일도 보겠습니다. 신사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중요한 일을 실제로 맡게 되실 거고 또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하루인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을 쭉 살펴보았을 때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맞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있어요. 결코 초조해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후회를 도모해야 되는 일들이라면 보류를 하시는 것이 낫고 본인보다 좀더 현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병화일간 분들의 한주 운세를 살펴보았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녹화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자체가 이 식신에 해당하는 기토 천간 글자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이성을, 감정 자체가 이성을 누르는 주관이 될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움직여주는 부분이고요.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 판을 벌이시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날 7월 26일 살펴볼 텐데 을의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수균이 관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날 자체가 굉장히 좋은 날인데 우선은 정화일간 분들 자체가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 누군가의 무책임한 일 떠넘기기가 본인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 자체를 역으로 굉장히 좋게 이용을 해버리실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일도 이분이 소화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조직에 굉장히 좋은 플러스 작용이 될 수가 있고 평가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날인 7월 27일은 화요일인데 병자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이날은 절지 환경에 정화해가 문득해서 놓이시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 곁을 떠나는 사람이 실제로 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인을 사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28일, 정축일인데, 정축일에는 이제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또 임묘지 환경에 정화해가 문득해서 놓이시는 날이라, 주변인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본인이 정체되고 갇히는 흐름이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결정을 내려줄 때까지 발을 동동동동 굴러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처리할 수 없고 상사가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팀에서 누군가가 와야만 상황이 해결되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수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전선 관련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어떤 정책 관련된 일이라서 윗단계 더큰 조직이나 기관에서 나에게 대답을 내려줄 때까지 내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7월 29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무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의 에너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지 환경에 정화일관 무득해서 놓이시는 날인데 의식주와 또 자신의 직업 전선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수 있는 날이에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요,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고,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0일은 김요일이고, 천간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실제로 받을 수가 없어서 고독하고 외로운 날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건 아니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상담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교육업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1일은 토요일이고요. 경진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제의 에너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세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이제 놓이는 날이 될 수가 있는데 일을 버리지 않고도 본인의 존재만으로도 문제 해결이 될수 있는 날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날은 또 기록을 해둘 수 있는 게 장거리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날입니다. 주말이잖아요. 이제 8월 1일도 보겠습니다. 일요일이고 신사일인데 천간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의 에너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제왕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흐름이에요. 연애 전선에서는 상당히 아주 좋은 흐름인데 짝을 찾고 계신 분이나 부부 관계 자체가 굉장히 서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날이고 또 사랑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강한 집착이 생길 수 있는 날이라서 누군가의 상대방의 그 애정 흐름을 자체를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주의 집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만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제 여행을 토요일, 일요일 연달아서 가까운 곳으로 이제 좀 바람을 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집 안에만 계시는 것도 그렇고 마스크 철저하게 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제 도시락 싸들고 그냥 갔다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주일간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고만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운이라는 것은 직접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니까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토일간 동그라미 그렸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토라고 하는 겁재가 계속 힘을 쓰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어떤 해결의 키가 있다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본인에게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줄수 있는 주간이고요. 이렇게 3일씩 끊어서 볼 텐데, 첫째 날인 7월 26일 월요일은 을의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의 에너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절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새로운 회사에 일자리를 얻어서 출근하시게 되는 흐름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꼭 직장을 바꾸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경 자체가 바뀌거나 팀이 바뀌거나 하시는 업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지 환경 자체가 큰 것을 떠나보내는 이별, 그리고 큰 것을 또 만나는 만남이 이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 날인 27일 병자일을 보겠습니다. 화요일이고 천간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태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 날인데, 무책임한 계획도 이어질 수 있고, 있겠고, 또 일처리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그 누구도 책임을 명확하게 지려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또 7월 28일 수요일을 볼 텐데요. 정축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바로 양지 환경의 모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불확실했던 이 진행 상황들이 명확하게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현실화가 되는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 축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천의 기인의 자리가 되고요. 말 그대로 힘을 얻는 날입니다. 흐지부지 됐던 일들이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노조 활동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내부 고발자의 입장으로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힘이 실리는 부분이고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어떤 송사에 지금 어떤 증거 작업을 또 추진하고 계신 분들 남몰래 음지에서 양지로 떠오르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숨죽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요일 28일에 아주 좋은 운을 만날 수가 있는 흐름이고요. 또 7월 29일이죠. 무인일을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입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동업자가 실제로 생기거나 또는 투자를 해주는 투자자가 들어오거나 여러가지 일적인 부분으로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또 연락도 많아지고 바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30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묘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주변 동료들의 상황이 시간마다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날이고 그때그때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하셔야 하는 날입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날 전산장애나 어떤 그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수동화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비상체제 아니면 뭐 오전 근무 자체를 아예 다 못하고 오후부터 이제 아주 타이트한 근무 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7월 31일도 보겠습니다. 경진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 되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그리고 무토일관 분들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토요일에는 오늘 이 상황에서 주변에서 자신의 실수나 또는 어떤 태도의 실수 또는 말실수 말 그대로 실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마음만 상당히 앞설 수가 있고 또 손발이 잘 안 따라줄 수 있어요. 어떤 경기에 참가 중인 분들 요즘 또 한참 시기가 시기인지라 내가 실적을 잘 내야 돼요.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손발이 안 따라줘요.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적들에게 아주 좋은 소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멘탈 싸움에서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월 1일입니다. 일요일이고 신사일이고요. 정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편인입니다. 그래서 무토일관 분들께서 걸록지 환경에 놓인 하루인데요. 다른 사람들과 협의라든가 대화가 잘 안 될 수 있는 날이에요. 내 생각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 고집 때문에 이 고집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라 내 생각이 앞설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내가 무시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내 의견만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양보를 하시고 되도록 대화로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엎으려고 한다거나 말을 끊는 행동은 상당히 이날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무토일관 분들의 한 주간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운의 흐름은 참고만 하시되 설령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비관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기토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여백에다가 그릴게요. 네, 조금 커졌네요. 자, 이 동그라미를 보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우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회씩 끊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 내내 이 미월의 절기대로 기토가 계속 힘을 씁니다. 본인의 글자를 이제 영향을 받는 글자로 만나는 셈이고 바로 비견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심리라든가 초조함이 계속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 날 26일 월요일을 보시면 을해일이에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물론 이제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육신 간혹 저도 이제 잘못 말할 때가 있는데 육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흐름을 보는 부분이라. 자, 태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이 놓이는 날이고 전체적으로는 실적 또는 학업 또 본인의 어떤 사업이나 하시는 프로젝트 이런 명예적인 영역에서 끝마무리 자체가 완벽해지지 않고 흐지부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이날은 책임감을 좀더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하시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끝마무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죠. 27일 병자일은 천간에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마이크 조금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정인 편재가 들어온 이날은 절지 환경에 기토일간분들이 놓이시는 날이고 원래 해왔던 학업이나 원래 해왔던 그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해왔던 일들. 근데 그 일을 정리를 하고, 즉 과거의 일들을 청산을 하고 새 출발을 하시게 되는 날이 바로 이날의 흐름입니다. 정리, 결산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새 출발. 그리고 28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정축일인데 천간 에너지로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 에너지가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이 놓이시는 날인데 계약이나 약속이나 구두간의 어떤 거래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또 상당히 방해를 많이 받을 겁니다. 지체되는 흐름이고요.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좀 힘이 많이 들어요. 나 혼자서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도 잘 돼야 되고 완벽하게 잘될줄 알았던 흐름이 생각지도 않았던 영역에서 방해 작업이 있습니다. 뭐 전산오류를 포함해서 엔터키를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백업이 되지 않았다거나 특히 이제 저도 작업할 때 그런 일들 많이 겪었었는데요. 꼼꼼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나는 분명히 키를 눌렀는데 제대로 안 됐다더라. 저장이 안 됐다더라. 이런 일들을 허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저장도 확실하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메일을 보낸 다음에 수신 확인만 열지 말고 반드시 구두로 확인하십시오. 전화나 문자나 이런 것들로 잘 도착을 했는지.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29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 모인일입니다. 천간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정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사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동업자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 이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게을러지고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고 상당한 간섭만 많아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 자체가 경쟁이 많아지고 이 비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되죠. 이제 30일 김요일은 천간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가까운 동료분이나 아니면 이 동업자, 주변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이 굉장히 심해지는 날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미루시게 될 것이고 현상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날입니다. 피로도가 아주 높은 날입니다.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다시 한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31일 토요일입니다. 경진일입니다. 천간에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어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쇠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소극적이고 소심해지고 그만큼 겁이 많아진다는 뜻이 돼요. 나보다 실제로 어리거나 경험이 적은 후임 직원분들에게 일적인 도움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문제 해결을 그분들로 인해서 해결이 되시는 상황이 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이제 일요일을 볼 텐데 신사일이고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의 기토일간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됩니다. 이날은 상당히 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출이라 하면 돈이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식신이 이 천간에 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주로 본인이 그 일하시는 영역이 아니더라도 요리를 하시거나 이런 주방이라던가 화기를 다루는 곳 또는 칼처럼 예리한 것을 다루는 정밀한 작업을 하는 공간, 음식과 관련된 공간, 즉 주방이 되겠죠. 이 주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업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호텔이나 어떤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주방에서 사소한 일로 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기토일관분들 운세 흐름을 살펴봤고요.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은 늘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멈추고 선풍기를 틀어대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좀 땀을 좀 이렇게 좀 날려보내고 중간중간 하고 있는데 내년 여름에는 그래도 제가 에어컨을 결국 사서 실시간 방송 할 수 있겠죠. 자, 7월 26일부터 진행되는 경금일간 이제 또 살펴볼 텐데 이번 주에도 기토라고 하는 이 정인의 에너지가 경금들을 이제 답답하게 묶어놓는 부분, 즉 식상에게 간섭을 주는 주입니다. 그 첫 번째 날로서 7월 26일 을의일을 살펴볼 텐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그래서 병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모시는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는 아버지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윗분들이나 내가 중요한 관계로 여기고 있는 가족 또는 모시고 있는 상사도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이 다른 환경에 일적인 봉사나 헌신을 해야 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지사나 본인의 사무실의 현장을 내버려 놓고 그쪽 일을 우선으로 전혀 다른 곳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달려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 운세를 보시는 분들이 일반인들만 계신 건 아니에요. 소방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긴급한 상황에 출동 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상황도 고려를 해서 전체를 이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일보다는 다른 사람 일을 하러 간다는 거죠. 그리고 27일, 7월 27일은 병자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사지 환경의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상황이고요. 사업이나 일에 대한 사기 의욕이 굉장히 저하되는 날입니다. 또 생각이 많아지고 내 주변에서는 구설수가 상당히 많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언행이나 또 어떤 생각 표현 자체를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제 28일은 수요일인데 정축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실수를 해도 이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본인이 실수한 걸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천일기인 날이기도 해서 이것저것 내가 일을 버리고 판을 버려도 마무리까지는 해낼 수 없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무던하게 가시면 되고요. 7월 29일은 무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그래서 절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기존의 일을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중단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변화가 큰 날이죠. 이제 7월 30일도 보겠습니다. 기묘일이고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금일간 분들께서는 태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이상적인 대화와 또 메시지만 오고 가는 아주 무의미한 하루입니다. 왜 하루 종일 회의만 계속 1, 2, 3로 이어지는데 전혀 어떤 실무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정말 무의미한 하루 있잖아요. 그런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7월 31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경진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입니다. 이날은 양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가까운 사람들과 여유가 있는 아주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나가신다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받는 단순한 일이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다. 그냥 준비 작업만 하시는 거죠. 다음 주에 월요일에 어떤 물건이 들어올 건데 밑작업만 하신다거나 재고조사를 하신다거나 이런 준비 작업만 하시는 상황이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이제 8월 1일은 신사일이고 천간에서는 겁제어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경금일관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드디어 들어옵니다. 즉 어떤 신입을 뽑는 흐름이 될 수도 있고 토요일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니면 온라인 환경을 지금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업자가 드디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힘이 나는 상황이죠. 힘이 나는 상황이고 이 기토고감은 지나면 좀 나아지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흐름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무더운 여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또 저는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우선 기토라고 하는 이 편인의 에너지가 계속 이번 주에 힘을 쓰기 때문에 신금일관 분들 같은 경우는 전력질주를 하시면서 결과치가 나오지 않아서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자, 첫 번째로 3일씩 끊어서 봤을 때 7월 26일 월요일을 보겠습니다. 을의 일인데 천간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관 분들께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평소 하지 않았던 일탈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뭐 도박이라든가 이런 약물 중독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술집에서 술 약속 같은 것도 월요일이기 때문에 흔치는 않겠지만 일탈이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순간적으로 훅 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이 걷잡을 수 커질 수가 있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금일관 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아무래도 금일관이다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일탈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월요일에 요거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7월 27일 같은 경우는 화요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이 병자일 때문에 천간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어 에너지에서는 식신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직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실제로 잡을 수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아주 좋은 운으로 포상운이 들어와요. 뭔가 이제 그 상을 받는 거죠.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혜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28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이고 정축일인데요. 천간에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또 그 준비 과정 때문에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막상 내가 칼을 뽑을 수 있는 준비 과정, 즉 리허설이죠. 연예인으로 치자면 이런 무대를 이제 만들고 있는 직장인으로 치자면 준비 과정, 사업 계획서를 계속 뭐 시장 조사를 하신다거나 현장을 들여다보고 오신다거나 출장을 다녀오신다거나 이런 준비 과정에 뛰어드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7월 29일도 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 이날은 무인일이거든요. 그래서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시작은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주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야근을 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목요일은. 예,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이 안 나와서 계속 야근을 할 수가 있고요. 7월 30일은 김요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기존의 거래가 가치가 없어지는 즉 무효화가 되고 다른 거래가 새롭게 맺어져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7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경진일이고요. 천간에서는 겁제어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신금일간 분들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굉장히 지체될 수가 있고 조용한 하루입니다. 하루 자체가 이렇게 막 활동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가라앉아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신금일간 분들이 계시다면 아 오늘은 그냥 조용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일 마지막 날이 남았습니다. 신사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신금일간 분들께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시냐면은 종교적인 대화 또는 철학적인 대화, 아주 심적인 내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막 활동적인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마 조용한 곳에 다녀오신다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취소하시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시거나 영화를 보신다거나 대화를 하시면서 조용한 하루를 보내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신금일관 분들에 대한 한 주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촬영하러 건너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임수일간 녹화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3일씩 끊어서 볼 거고 이번 주에는 정관의 에너지인 기토가 계속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7월 26일 첫째 날부터 볼 텐데요. 우선 임수일간 분들은 조금 답답해지는 흐름인데 첫째 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을의일로서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임수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현장이나 사무실에서는 방해 작업 없이 일 자체가 잘 추진되는 흐름이 이날 예상이 되고요. 이제 7월 27일이죠. 병자일 천간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결과를 위해서 모든 여유를 포기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이날 벌어질 수가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지고 있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될 날이고요. 이제 28일 수요일은 정축일인데 천간에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쇠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인데 얼마 전에 일 처리했던 결과 때문에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결국은 문제 해결이 완료될 것입니다. 이제 7월 29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무인일인데 천간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병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보험이나 또는 진단서 이런 종류들을 접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되고요. 혹은 직장이나 현장 사무실에서 본인이 본인의 일을 다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오로지 수습하고 그 일 자체에 힘을 쏟게 되는 아주 희생에 가까운 헌신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7월 30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기묘일입니다. 천간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겠습니다. 금요일은 체력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지만 신중함으로써 진중하게 일 처리를 해서 기회를 다시 잡게 되고 운적인 회복이 일어나겠습니다. 또 마지막 이제 7월 31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경진일이고 천간 에너지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에서는 편관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임묘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계약이나 구매 등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고 또 원래 가치가 있었던 본인의 프로젝트가 정말 사소한 일로 뒤집어지거나 사소한 일로 가치가 있었던 상황이 가치가 없어지는 무가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CF를 찍는데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연예인 모델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어떤 범죄 연루가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실수를 해서 이미지 자체가 추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CF 모델을 다시 찾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8월 1일도 보겠습니다. 신사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입니다. 자, 그래서 임수일간 분들께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 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인맥들과는 이별을 하시는 수순이고, 새로운 인맥들로 갈아타시게 됩니다.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아까 연예계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일 때문에 소속사를 바꾸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그일 자체를 다른 분들에게 넘기고 본인의 손을 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임술관 분들 이번 주운 또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마지막 일간인 계수일간 찍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편관 에너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될수 있어요. 이번 주간 자체가. 3일씩 끊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첫째 날이 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을의일이고, 천간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어 에너지에서는 겁재 에너지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됩니다. 내 아이나 여성분들 입장에서 내 아이나 내 자식이 될수 있어요. 이 식상 자체가. 그러니까 즉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의 주장이 강해질 수가 있고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주변 일이나 또 주변 사람들과 이런 관계 때문에 본인이 많이 희생을 하시게 되고 내 목소리를 꾹꾹 참을 수 있는 참아버리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내하고 참고 희생한다는 의미이고요. 이제 7월 27일 화요일은 병자일인데, 천간의 에너지로 들어온 게 바로 정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라서, 걸럭지 환경에 계수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일적으로 큰 방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물이나 내 사람에 대한 초조함과 집착이 생길 수는 있어요. 또 7월 28일은 정축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계수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신중하게 처신해야 되고 이날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완벽하게 대처가 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존심이 강해지기 때문에 타인의 지적질에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표정이나 태도로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7월 29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모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외부의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이 상당히 가식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본인에 대한 시기 질투를 실제로 받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월 30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김요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계수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내 실적이나 공로를 실제로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날이 이제 천일기인 글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약화돼서 나타날 수는 있는데 신경을 긁는 일이 있고 또 신경을 긁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스트레스 수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7월 31일 토요일인데 경진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양지 환경에 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라서 부동산 계약을 실제로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영어라던가 운동을 배우러 가신다거나 이런 배우는 과정 자체를 클래스를 등록하러 가실 수가 있습니다. 납부를 하러 가시는 거죠. 이제 8월 1일입니다. 신사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입니다. 이 동그라미 친 날들이 이제 그 계술관 분들에게 좋은 날이,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편인 정재가 들어온 이날은 태지 환경에 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일요일이잖아요. 실제로 게을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약속이나 다짐, 계획들을 실천을 하려고 하는 날이고,
이날은 부지런해야 결과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개수일관분들도 봐드렸고요. 혹시 이제 정확하게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태어난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사주라고 하더라도 사주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아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라는 것만 참고를 하시고요. 저만의 해석법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참고한 기준이 있어요. 영상 더보기 보시면 제가 참고한 관법이 있습니다. 그 출처를 밝혀 놓았고요. 이렇게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8월 접어들죠. 8월 들어가서는 조금 더 영상 찍기 수월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